세상은 우리를 염려로 지금 묶고 있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이곳으로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기는 싸우는 자리. 여기는 진리와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세상의 유혹이 부딪히는 자리.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억은 세상의 여러 가지 두려움의 이야기들이 아직도 기억날 겁니다. 이 예배 처소를 바로 나가면 그 뉴스들이 우리를 마음을 흔들어 놓을 거예요. 뭐 YTN 나오는 뉴스 말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집안 일들이 그런 뉴스들로 그런 소식들로 나를 어렵게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말과 다른 말 그리고 생명의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하고 간단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기본 하루 세번 그 밀레만족에서 그 종을 소리를 듣고 기도했던 그 농부 부부죠. 그 농부 부부는 약해 보이지 않으며 이 사람들 세상의 어둠들 그리고 가난들 그것들을 명히 이길 만한 힘으로 거기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엄숙하고 거룩함으로 서 있습니다. 그 거룩함은 자유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삶이 변합니다. 내 삶이 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삶이 변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 관계가 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의 양식을 대하고 또 우리의 이루어야 할 양식을 오늘 하나님 앞에 달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향한 신뢰로 아버지를 향한 신뢰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향한 그 믿음 가운데 서로를 향한 믿음 서로를 대하는 태도들 말들 그리고 그 행동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보면 얼굴 피하고 그냥 슬슬 피하고 늘 미안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관계는 좀 얻어집니다. 미안하고도 사람 끌어안아야겠는데 끊어지를 못해요. 왜? 뭔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그냥 아픔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픈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있는 뭔가 하늘로부터는 소망, 그 소망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 아픈 인생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아픈 사랑, 누구였죠?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프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자녀를 향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름 뿌려 있는 아버지들, 어머니들 예수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네 자녀의 양식을 위해서 네 자녀의 이러한 양식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신뢰하고 다른다고 기도하라. 그러면 예, 뭐 그래서 뭐 죄책감, 무거웠던 마음이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적어도 뭐야? 이 사람들 이제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거든요. 아들을 향해 따뜻하게 손 내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만 줄 수 있어요. 내 부족함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나는 부족해. 여전히 나는 돈 없는 부모고 난 못 배운 부모고 내가 모르게 쌓아놔서 너에게 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하고부터 내 아들을 보는 내 눈빛은 달라져요. 내 온담 다 알아. 나에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들아 난 널 사랑하고 뭐요? 하나님 난 하나님을 신뢰하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향해서 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내 소망이 내 기도가 하나님의 상대를 했으면 걸 나는 믿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의 눈빛은 달라져요. 내미는 손은 달라져요. 여전히 피해 있는 사람들이 얼굴을 맞이하기 시작해요. 못했던 이야기를 오고 가기 시작합니다. 만지지 못했던 어깨를 위해 손 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모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식을, 이루어야 할 양식을 내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들, 내 부모님에게 건강을, 내 부모님에게 몸담을 추가하시오니 주여 위로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변하고요. 우리의 관계가 변해요. 삶의 변화는, 그리고 삶을 경험하는 일상은 그때부터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그게 세상을 어떻게 바꿔낼까? 그 기도가,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양식을, 우리의 양식을, 이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이 신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태도가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언제 바꾸내실까? 제 생각에는 오래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입니다. 오늘 구하고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하고 나가는 이 시간이 아니 예배하는 이 자리입니다. 삶은 언제? 지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곳에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영이 계신 그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언제? 10년 후에 아니요. 진리가 임하는 그 자리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달라지는 세상 그 세상을 꿈꾸셔요. 그것들을 경험하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기적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감사가 넘치고 기도하는 사람 기뻐하기 시작하고 기대하고 감격이 넘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함께 하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삶은 변합니다. 삶은 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넘칩니다. 일상으로 채우시고 또 기적으로 채우세요. 일상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채우시기에 감사하고 또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기적이 일어나요. 가끔씩 일어납니다. 하지만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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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셔요. 우리의 양식을 이러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 달려 주를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삶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 내 삶이 세상이 변하는 것들 주를 신뢰하며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는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1분간만 기도할 때 다른 기도 마시고 성령님 이 말씀 기억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라 하신 대로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명령입니다. 생명을 주시려는 사랑의 명령입니다. 주여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주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세상에 없냐는 이야기들 말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아버지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소서. 선언의 문을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루의 양식을 안정하여 아버지 입을 열어서 아버지 전에 할 수 없었던 기도들을 주여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시고 우리의 양식 아버지 우리에게 입을 양식 우리의 일생이 필요한 것을 우리의 영의 필요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채우셔서 믿음으로 실명 아버지 염려함 없이 구하라 주여 복되게 기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원하는 사람들과 아버지 기대와 감사 아버지 기쁨 감동이 넘치는 사람들과 기적이 역사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집니다. 주여 기도하며 이 선물로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는 자들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와 소망 감격이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될 줄 믿사오니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양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일어서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며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늘아버지의 선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아픈 곳에 또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와 하나 주께서 치료하시는 줄 믿사오니 여호와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입니다. 병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힘과 용기로 채우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시여 기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들의 삶에 일할 곳을 주실 줄 믿사오니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갈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룡할 것들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좋은 것으로 아버지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하게 놀랍게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받으려 드립니다.